맛있어. 아이스크림 좋아. 찬바람이 부네. 맛있는 간식. 보기에도 좋고 신선해 보여. 근데 조금만 다이어트 중이거든. 뭐래?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데. 내 아이스크림! 다 너 때문이야. 이건 반응이 다르네. 보통은 이쯤 되면 기절하는데. 안녕 꼬마야, 이것 좀 봐. 싫어 싫어. 그 당근은 어디서 났지? 몸에 좋단다 얘야. 난 채소 싫어해. 자 누나를 가져가. 그만해, 둘 다 맛없어. 그만,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어. 뭐? 어떻게 한 거야? 마녀잖아. 요리 챌린지를 할 시간이야. 넌 이제 내 집에 아예 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야, 체면 걸지 마. 재미없어. 경고한다. 첫 번째 챌린지는 이거야.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봐. 방금 뭐야? 못된 뱀파이어. 음료수 마셔야겠다. 난 재료가 필요해. 난 항상 준비되어 있어. 이 쿠키부터 시작할게. 패티 주려고 갖고 있었지. 이 접시에 올려놓을게. 이제 가루로 만들어야 해. 부셔볼까? 가다라! 이거 로그막인가? 응? 분명히 들렸는데? 분명히... 아니야, 그럴리가. 내가 상상을 했나? 공격! 기분 좋네. 숟가락이 필요해. 이 유리잔에 쿠키 부스러기를 넣을게. 그 다음 딸기층을 깔아줘. 그 위에 크림을 얹을게. 층을 번갈아 갈게. 와, 맛있겠다. 나라면 분명 먹는다. 딸기와 크림을 넣을게. 똑같지? 맛있어 보이네. 고마워. 아니야. 이게 맘에 들어? 쉽게 감동하는 스타일이구나. 내가 이길 수 있어. 시나몬빵이 좀 있어. 펴서 베이킹 트레이에 놓을게. 펼쳐줘. 이렇게 트레이를 덮어야 해. 그리고 딸기 시럽을 가져와. 빵 전체에 뿌려. 이 시럽을 보니 뭔가 생각이 나. 그리고 배가 고파져. 빵을 제대로 적셔줘. 이렇게 간단해. 그치만 맛있지? 와, 맛있어 보여. 끈적끈적하고 달콤해. 내 할 일은 끝났어. 뭐라고 했어? 이런. 장난해? 야, 일어나. 너무 놀랐잖아. 그거 좀 치워줘. 심사하기 어렵지 않을걸. 넌 뭘 만들었는지 보자. 적어도 노력은 했네. 할머니, 내가 할머니 빵 좋아하는 거 알지? 결정했어. 할머니가 이겼어. 내가? 베티, 고마워. 따뜻한 차 한 잔만큼 좋은 건 없어. 아야, 너무 뜨거워. 빨대로 마셔야지. 잠깐, 다음 라운드 할 시간이야. 면 해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알았어, 그건 할 수 있지. 잠깐만. 차 맛이 이상해. 이리 줘. 딱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내 사탕을 쓸 수 있어. 이거면 될 것 같아. 가자. 먼저 사탕을 녹여야 해. 금방 되네. 빨대를 유리잔에 넣었어. 그 위로 녹인 사탕을 부어. 빨대에 액체를 채워줘. 그런 다음 굳을 때까지 기다려. 이거면 됐어. 빨대를 접시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사탕을 짜네. 기분 정말 좋아. 완전 편하네. 뱀파이어도 휴식이 필요해. 사탕벌레를 만들었어. 이 쿠키면 될 거야. 와, 엄마가 만들던 거랑 똑같네. 엄마께 훨씬 더 꿈틀거렸다는 것만 빼고. 그래도 난 이걸로 만족해. 보기만 해도 입술을 핥게 되네. 나도 하나 먹어볼까? 역겨워.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난 항상 비상용 라면을 한 팩 가지고 다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릇에 담글게. 뭔가 빠졌어. 여기 있었네. 보고 싶었어. 달걀이 필요해. 네 할 일에 응원해줄까?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인간은 이상해. 해냈어. 또 보자. 완벽해. 그릇에 넣을게. 이제 뜨거운 물이 필요해. 다 익혀야 하거든. 다행히 내 차주전자가 있어. 다 덮어줘. 날달걀이나 바삭바삭한 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아직 좀 남았네. 딱 차 마실 만큼만. 기다리는 동안 이거 마셔야지. 아, 상쾌해. 어, 다 된 것 같아. 어때? 내 취향은 아니야. 네 차례야. 어떤 게 좋아? 벌써 다 했어? 더 기대했는데, 할머니. 그거 흙이야? 와, 특이해. 어렵지 않네. 뱀파이어가 이겼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 토할 것 같아. 무슨 샴푸 써? 만지지 마. 머리카락이 너무 부드럽네. 내 생애 최고의 그림이야. 다음 챌린지는 크고 아름다운 햄버거야. 문제 없지. 알았어. 요리책만 확인하면 돼. 여기 레시피가 있을 거야. 아니, 아직도 없네. 너무 졸려. 어떻게 저렇게 잠들지? 관도 없이. 난 이제 어떡하지? 이거 까다롭네. 잠깐, 내 송곳니! 왜 진작 이걸 생각 못했을까? 도마 위에 치즈를 올려놓을게. 그리고 삼각형을 작게 잘라내. 손 떨지 말고 해. 같은 크기로 만들고 싶어. 완벽해. 아니면 송송 잘 썰었다고 나을까? 이제 햄버거를 합쳐줘. 와, 끝내줘. 내 취향의 햄버거야. 한 가지가 더 필요해. 아, 예, 바로 그거지. 잠깐, 깜빡할 뻔했네. 어디 갔었어? 미안, 이러긴 싫지만. 매번 먹히네. 누나를 나무꽃에 꽂을게. 빵 위에 꽂아. 햄버거 괴물인데 귀엽지? 먹기 아까울걸. 안녕 꼬마야. 나 다 했어. 우와, 정말 멋지다. 마음에 들어. 응, 여기가 어디지? 어, 햄버거. 도움이 필요하겠어. 초밥? 이거 말고. 제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난 정말 교활해. 특급 배달.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무도 모를걸. 내가 다 본 건 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실망이야, 할머니. 무서운 뱀파이어가 이겼어. 내 생각대로야. 어서 하나만 먹어봐. 싫어. 넌 네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지. 거대한 거미를 먹고 싶어 하려나. 아, 정말 고마워. 아직 안 끝났어. 집중해.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해. 해봐. 하지만 내 거미. 어, 나한테 계획이 있어. 거미야, 날 실망시키지 마. 안 그러면 널 잡아먹을 거야. 진심이야. 어, 벌써 돌아왔네. 해냈구나. 고마워. 널 먹지 않아도 돼서 기쁘네. 아직은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그건 부정행위잖아. 그래서 어쩔 건데? 어쨌든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해. 치즈부터 넣을게. 그 다음 맛있는 고기. 마지막으로 평범한 걸 넣어야지. 그건 할머니 생각이고 맛을 더해주자. 안 돼. 고추는 안 돼. 이건 엄청 엄청 매울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어. 잘라볼게. 관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마무리 손길을 더해줘. 짜잔. 꽤 괜찮지? 그거 좀 치워줘. 너 왜 그래? 내가 샌드위치 만드는 법 보여줄게. 안 어려워. 버터를 듬뿍 발라. 많이. 그런 다음 치즈를 추가해. 그럼 그게 다야. 간단하지만 맛있어. 잠깐만, 모험심이 발동하네. 치즈가 더 필요해. 제멋대로 해볼까? 바로 이게 샌드위치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되나? 더! 더! 내가 이러고 있다니. 뜨개질 모임 사람들한테 빨리 말해줘야지. 치즈가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 탑이야. 오븐에 넣어. 정말 끈적끈적하고 맛있어. 패티가 좋아할 거야. 예술 작품이지.
반으로 자를게. 이제 대망의 공개 시간. 그래, 바로 이거야. 그게 다야? 그게 할머니의 큰 계획이었어? 후레하게 굴지 마. 네 샌드위치보단 낫잖아. 두고 보면 알겠지. 치즈가 엄청 많네. 안 먹을래. 무슨 생각이었어? 여긴 뭐가 있지? 물어보지 말걸 그랬어. 저거 칠리 소스야? 이런, 소화기가 필요하겠어. 그럼 승자는? 아무도 없네. 뭐? 어쨌든 하이파이브. 우리 사이 좋은 거지. 상자 들어봐. 이건 내가 가져갈게. 하지만 방심하면 지는 거지. 이제 시작해보자. 이제 어쩌지? 몇 가지 더 필요해. 다행히도 난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아, 설탕은 꼭 필요할 거고. 또 뭐가 있지? 시나몬은 실패가 없지.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팬케이크를 요리할 거. 난 이게 없으면 집 밖을 안 나가. 뭐? 그걸 들고 다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병에 팬케이크를 불게. 그리고 설탕을 넣을 거야. 다음 시나몬 한 숟가락 넣어. 뚜껑을 닫아줘. 그리고 흔들어줘. 좋아, 난 전화 좀 할게. 렉시네. 안녕. 나 좀 도와줘. 할머니를 이겨야 해. 심각한 일 같은데. 알았어. 최고. 이제 기다려야지. 다른 걸 해보자. 달콤한 팬케이크 믹스로 나선형을 만들어 볼게. 그런 다음 틈을 일반 믹스로 채워.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 이제 뒤집을 시간인 것 같아. 이거면 됐어. 이제 과일을 넣어줘. 맛있는 딸기가 있지. 정말 맛있어 보여. 빨리 먹고 싶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팬케이크 주문한 사람? 고마워. 진짜 최고야. 알아. 이제 가. 행운을 빌어. 좀 심심하네. 알겠다. 할머니 가방을 뒤져야지. 분명 좋은 게 있을 거야. 응? 이게 다야?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접시를 돌려서 팬케이크를 자를게. 나선형 만드는 쉬운 방법이야. 이제 말아줘.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 예쁜 장미 같아졌어. 다른 팬케이크도 똑같이 할게. 더 이상 밋밋하지 않지? 나도 그 과일 그릇 줄래요? 그래, 가져가. 딸기로 팬케이크를 마무리할게. 그리고 슈가 파우더를 좀 뿌려. 맛있어 보이지? 이제 올리자. 누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을지 궁금한데. 카메라 앵글에 다 들어갔어. 봐, 내가 더 많아. 내가 이긴 것 같네. 이후! 잠깐만. 무슨 일이야? 장난해? 내겐 팔로워들이 있거든. 할머니 최고, 할머니 최고. 솔로가 필요해. 너도 보이지? 우리 올라가요. 뭐야, 무슨 일이야? 자, 안전하게 도착했어. 안녕. 외계인이야? 재미있게 놀아보자. 좋아, 뭘 할 건데? 다른 지구인은 뭐해? 몰라. 확인해야지. 잠깐만. 무슨 일이야? 걸렸다. 실망이야. 일어나. 미안. 어쩔 수 없었어. 그건 내가 가줄게.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뭐지? 아이스크림이야. 먹는 거야. 난 별로야. 잠깐, 좋은 생각 있어. 여기 아이스크림이 한 그릇 있어. 내가 담아줄게. 이 콘에 담을게. 어때? 다, 좀 더. 와, 좋아. 더 줄게. 먹음직스럽네. 지금 음식은 맛있어 보여. 한 번 더. 나 줘. 아직 아니야. 스프링클이 빠졌어. 이거 어때? 안 돼. 이럴 수가. 왜 그런 거야? 완전 실망이야.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항상 비상용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지. 우선 헤어드라이어로 녹여야 돼. 머리 말리는 것처럼. 다 녹으면
포장지 코너를 잘라 그리고 플라스틱 컵 안에 붓는 거야. 달콤한 웅덩이가 생겼어.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 혹시 우주에도 소가 있나? 음매하는 거? 그럼 잠깐. 금방 올게. 뭐 우유 짜본 적 없는데? 어렵지 않네. 점점 이상해져. 우유 가져왔어. 우유를 초콜릿 컵에 부어 위까지 채울 거야. 다음은 막대를 꽂아. 이렇게. 이제 얼리면 돼. 작은 우주 냉장고가 있지. 기술이 아주 발달했어. 안에 넣어. 시간 좀 재. 아, 하나, 둘, 셋. 이제 됐어요. 어디 보자. 오, 보기 좋아. 컵에서 뺄게. 우와, 맛있겠어. 작은 별은 어디 있어? 스프링클? 아, 그게 여기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와, 훨씬 보기 좋아. 여기 있어. 접시에 놓으세요, 할머니. 맘에 들 거야. 우리 가문의 요리법이야. 뚜껑 닫아, 애슐리. 이제 텔레포트 해봐. 저걸 배워야 돼. 신기하네. 테스트를 해야겠어. 조심할수록 좋아. 위협이 감지됐어. 아니야, 먹어. 정말? 좋아. 맛있어.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만들어주는데. 보고서에 적어야지. 차가운 지구 음식 훌륭함 추천함. 성공이야. 이거 오래 걸리나? 낮잠 시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들 수 있지? 게임 시작해요.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야? 아,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뜨개질 꿈. 뭐야, 뭐가 우스워? 좋아, 실력을 보여주지.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뭐 하세요, 할머니? 곧 알게 될 거야. 기다려. 어디 있지? 아, 밀가루. 이게 필요해. 그걸 가지고 다녀요? 언제 케이크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어서. 됐다. 아야, 할머니 아파요. 미안, 실수였어. 열을 더해볼까? 오, 딱 좋아. 오, 잊을 뻔했어. 얘는 여기 놓자. 뭐지? 무슨 일이지? 우와! 아직 안 끝났어. 이 링을 케이크에 얹어. 이게 경계가 돼줄 거야. 이제 초콜릿 소스를 부어야지. 맛있겠네. 초콜릿이 최고야. 이 정도면 됐어. 다음은 스프링클. 케이크에 빠지면 안 되지. 초콜릿 소스 위에 뿌려. 이제 하이라이트. 링을 살짝 들면 달콤한 산사태야. 드레스가 완성됐어.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한 거지? 할머니가 만만치 않지? 난 상대가 안 되겠어. 뭔가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락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토마토를 써야지. 잘 봐. 이 손은 위험해. 주사기가 어디 갔지? 뭐라고? 저리 가! 걱정 마세요. 위를 떼어낼 거예요. 뭐지? 어쨌든 너 조심해. 괜찮아요. 사고 안 쳐요. 주사기를 빵 위에 눌러. 다른 재료에도 똑같이 이렇게 완벽한 원으로 잘라. 이제 이 수시계를 꽂아. 각 재료를 모두 통과해야 돼. 이제 주사기를 눌러서 빼.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나쁘지 않아. 근데 너무 작아. 어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케이크부터 먹자. 정말 기대돼.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그저 대단해. 고마워요. 내 거는요? 재미있네. 이건 맛의 향연이야. 우승! 들었어요. 우후! 리암 화이팅! 열어봐도 돼요? 그래. 와, 저것 좀 봐. 감동이라도 받아야 하나? 난 받았어요. 비켜. 여기 뭐가 있지? 좋은 거여야 하는데. 감자네. 예상했어야 했는데. 좋은 수확이네. 감자가 하나 이상 필요하겠어. 그렇겠지.
끝이 없어. 더 있어. 좋아, 이게 다인 것 같아. 감자튀김은 처음 만들어봐. 좀 바삭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니? 생감자는 먹으면 안 돼. 큰 양동이가 필요하겠어. 감자를 다 넣을게. 할머니 뭐예요? 잘 보고 배워. 감자를 씻어야 해. 변기솔로? 이러면 돼. 치면에 걸릴 것 같아. 잘 문질러야 해. 거의 다 됐어. 자, 껍질 없지. 이제 물에서 꺼내. 꽤 깔끔하지? 이 솔은 이제 필요 없어. 자, 잘 봐. 감자를 작게 잘랐어. 이제 밀가루를 입힐 수 있어. 이걸 튀겨보자. 안 돼, 내가 냄비 쓸 거야. 손 떼. 그만해, 안 그러면 네 엄마한테 말할 거야. 설마? 이 단계에서는 조심해야 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혀. 이렇게 바삭바삭해 보여. 이제 디핑 소스가 필요해. 감자 위에 뿌릴게. 이러면 더 맛날 거야. 변기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할게요. 안 돼. 하지만 다른 걸 줄게. 어디 있지? 자, 아가야. 이걸로 뭘 하라고? 장난감인가? 알게 되겠지. 여기에 감자를 놓을게. 그리고 기기로 눌러. 야, 감자가 잘리고 있어. 이걸로 맛있는 감자 위주를 만들 수 있어. 꽤 만족스러운데. 또 지고 싶어. 빨리 끝내자. 포스팅하고 이제 먹자. 저 감자 외지가 맛있어 보이긴 해. 맛있어요, 할머니. 나쁘지 않은데, 진짜. 누가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았지? 저거 좀 봐. 내가 또 이겼어. 너무 쉽잖아. 뭐 어때? 공짜 음식 얻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라운드. 우리도 알아요. 이번엔 뭘 하지? 알았다. 전화를 해야지.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잠깐, 이건 아니야.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빠르네. 뭔가 보자. 달걀? 좋아! 달걀 프라이를 해야지. 네, 바삭한 맛이 될 거야. 다음은 오이를 추가하고. 그러면 잘 튀겨져. 불을 켜야지. 냄새 좋다. 난 부엌의 신이야. 이봐, 조심해. 그만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 그래, 그런 것 같네. 나도 시작해야지. 교훈을 얻게 될 거야. 오일은 충분해. 그렇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야지. 서둘러야 돼. 뜨거워지기 전에. 뭐 하세요, 할머니? 냄비용 관리법이야. 감자 튀김 냄새가 나. 이제 요리하자. 달걀을 팬에 깨고. 잔이 필요해. 노른자 위에 덮는 거야. 이제 거품기로 흰자를 저어. 뭉게구름처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거의 다 됐어. 이 정도면 돼. 이제 노른자를 익혀야지. 뚜껑을 닫으면 수증기가 생겨. 그러면 달걀 흰자가 부풀어 오를 거야. 먹음직스럽네. 좋아. 접시에 담아야지. 와, 대단해. 내 요리는 보기보다 맛이 좋을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먹기 싫은데. 두 달걀 요리가 등장했군요. 꼭 먹어야 되나요? 이거 보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맛있겠네요. 놀라워요. 우승! 그럴 줄 알았어. 네, 공평해요. 상자 밑을 보고 싶어. 이건 다르네. 달걀로 실패할 일은 없지. 안에 다른 것도 있어. 다 내 거야. 아가씨, 이리 내놔. 그만해요. 안 돼요. 교훈을 얻었길 바란다. 아직 달걀은 있어. 달걀 내놔. 싫어요. 내 거야. 그렇게 하자고? 알았어. 기억해둘게. 내 달걀은 내가 가져오지. 뭐야? 할머니!
자, 귀엽지? 아, 쟨 수탉이야? 그래, 맞아. 곧 알을 낳을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부끄러워하지 마. 대자연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줘. 고지야, 너 때문에 창피해. 누가 좀 알려줘야겠다. 어쨌든 난 요리 시작할게. 먼저 달걀을 깨. 이제 달걀 흰자가 약간 필요해. 그 정도면 충분해. 팬에 넣을게. 몇 개 더 넣어. 다 익으면 그 위로 노른자를 떨어뜨려. 된 것 같아. 작은 달걀 프라이야. 꽤 귀엽지? 그게 다야. 자세히 봐야겠어. 쥐먹이야. 농담이지. 너무 작잖아. 그래도 맛은 끝내줄걸요? 적어도 난 달걀이 있잖아요. 옌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한다니까. 이거면 좀 빨라지겠지. 어서 먹어. 달걀이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수탉을 쓰는 거 말고. 분위기 좋은 음악은 어떨까? 아, 까다로운 관중이군. 아직도야. 포기하세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바뀔지 알아. 이제야 말이 통하니. 알을 낳으면 이건 네 거야.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 고마워. 과학의 기적이야. 내가 말했지. 요리하자. 딱 이게 필요했어. 달걀을 깨서 병에 넣을게. 조심해. 껍질이 들어가면 안 돼. 다음 토마토를 넣을게. 그리고 뚜껑을 닫아. 흔들어, 할머니. 아, 좋아. 이제 열판에 짤게. 색이 예쁘다.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가운데 달걀을 깨줘. 굳기 전에 펴줘. 열판을 가로질러 펴줘. 그런 다음 다진 양파와 고추를 숟가락에 얹을 수 있어. 접어줘. 이러면 맛있는 꾸러미가 되지.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 색다르지만 정말 맛있어. 자, 휴대폰 들어. 누가 이겼는지 봐야지.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길걸요? 난 이기는데 익숙해졌어. 이럴 수가. 동점이야. 우리 둘 다 이겼어. 그럴 리가 없어. 너무 불공평해. 물러서. 이거나 받아, 할머니. 그만해. 됐어. 넌 외출 금지야. 다음은 뭐지? 알았다. 세 번째 라운드. 완전히 쇼맨이야. 빛이 밝아. 정말로 저게 뭐지? 우와, 저거 봐. 예쁜 무지개야. 와, 마법 같아. 무지개 좋아. 뭘 보고 있는 거야? 오, 무지개. 와, 좋은 생각이 났어. 팬케이크 반죽이 필요해. 몇 가지 재료도 필요해. 식용 색소야. 정말 멋질 거야. 팬케이크 반죽에 색소를 더할 거야. 많이는 필요 없고 익으면 돼. 이제 잘 섞어야지. 밝고 활기찬 초록색이 됐어. 핫플레이트에 한 숟가락 얹자. 적당량을 알 수 있거든. 다른 색깔도 똑같이 해. 간격을 유지해야 돼. 이제 기포가 올라오길 기다려. 그럼 다 익은 거야. 된 것 같은데. 이제 뒤집자. 냄새 좋다. 먹음직스러운 무지개 팬케이크. 달콤한 향. 브라보, 대단해요. 어? 저건 뭐지? 잠깐, 챌린지. 먹어보면 놀랄 거야. 별거 아니야. 난 더 잘할 거야. 밀가루가 필요해. 달걀도 여러 개. 아, 잘 돼야 하는데. 달걀을 보면 긴장돼. 한번 해보자. 달걀을 밀가루에 깨뜨려. 이번엔 껍질 안 들어갔어. 이제 섞어야 돼.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기분은 좋네. 아, 이건 예상 못했네. 그냥 벗겨야지. 이거 멋진데? 다음은 팬에 넣어. 노릇노릇하게 튀겨. 이제 꺼내자. 타면 안 돼. 결과가 마음에 들어. 요리 천재야. 쟤는 못하는 게 뭐야? 날 좋아해. 우후,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지만 넌 심사위원이 아니야.
우와, 둘 다 먹음직스럽네요. 팬케이크부터 먹을게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건 손 모양이네요. 와, 더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우승! 그럴 줄 알았어. 정말이야. 리암 잘한다. 다음 실험. 아니, 챌린지. 다음에 만들 건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거야. 문제없어, 귀여운 외계인. 장비가 좀 필요해. 할머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잠깐 준비 시간을 줘. 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할머니? 우와, 잠깐, 그거 써도 돼요? 다리니? 네, 필요해요. 샌드위치에 완벽해요. 토스트를 만들기에 좋아요. 냄새 좋아. 좋은 생각이야. 오, 알았다. 나도 빵이 많이 필요한데. 다리미도 아직 다 안 썼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빵 위에 다리미를 대고 살짝 그을려. 세우면 안 돼. 유니콘이야. 우리 엄마가 애완용 유니콘 사줬는데. 어? 이럴 수가. 대단해. 애슐리 봐. 저 바빠요. 저걸 놓치다니. 나중에 타도 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색색의 프로스팅이 필요해. 샌드위치 위에 짤 거야. 선을 넘으면 안 돼. 다른 색으로 다른 공간을 채워. 밝고 선명해 보여. 이게 마지막이야. 어때? 에, 별로예요. 이걸 보세요. 난 초콜릿 시럽을 쓸 거야. 빵 위에 뿌려. 그리고 마시멜로를 얹고 여기에 놓는 거야. 상추도 있어야지. 아니야, 됐어. 아, 야채가 싫구나. 그럼 우주 젤리는 어때? 잘 늘어나. 이게 더 낫지? 마시멜로 위에 얹을게. 먹고 싶어. 하지만 참아야 돼. 몇 겹을 추가할게. 초콜릿 시럽을 더 얹어.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맛은 좋을 거야. 보기만 해도 살찌는 것 같아. 바로 그거야. 이 실험을 완수했어. 잘했어, 애슐리. 잘했어. 그래도 난 안 먹어. 막대 사탕을 만들어. 문제 없어. 주머니 사탕을 써야지. 다 부서졌네. 안 되겠어. 시간이 없어. 냄비에 물을 부어. 사탕 쌓기를 하면서 기다려야지. 잠깐만, 좋은 방법이 있어. 공 모양으로 굴리는 거야. 너 괜찮니? 대단하죠? 이제 자를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와, 이거 봐. 대단해. 이제 막대를 꽂으면 돼. 완성이야. 할머니, 이거 보세요. 오, 정말 예뻐. 마인드 컨트롤이 저렇게 쉽다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요리를 시작하자. 막대 사탕을 만들어. 설탕 넣고 밝은 색이 필요해. 색소를 넣어. 몇 방울이면 돼. 잘 저어. 최면에 걸리겠어. 그래, 넣자. 너무 많이 붓지 마. 굳을 때까지 기다려. 소금으로 만든 거 아시죠? 자, 여기 사탕 있어. 너한테 보내줄게. 분명히 마음에 들 거야. 와, 멋져. 맛을 봐야지. 왜 끔찍해. 진심이야? 뭐야, 내가 잠깐 졸았나? 내 사탕도 준비됐어. 재미있을 거야. 우주에 있으니까 별 모양으로 만들었지. 아이디어가 재밌잖아. 맛있을 거야. 가망 없어요. 우주 테마 마음에 들어. 창밖을 내다보는 것 같아. 잠깐, 왜 설탕이 그대로지? 안 돼, 소금을 썼구나. 너 알고 있었니? 아니야, 어떡해요. 결과를 봐요. 맛있어. 더 먹을래. 잠깐, 뭐야? 레시피 알려줘. 실험을 통과했어. 믿을 수 없어.
지금 시 연구는 끝났어. 보고서가 완성됐어. 재미있는 연구였어. 이제 뭐해? 난 이제 더 못 먹어. 둘 다 집에 가. 뭐야? 다시 지구에 왔어? 안녕, 연락해. 휴, 둘이 가서 다행이야. 상자 열어봐. 난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 이건 내가 가져갈게. 또야? 그래도 망고는 하나 있네. 내 재능에는 끝은 없나 봐. 이런, 어디로 갔지? 완전 웃겨. 그만해, 렉시. 이제 이걸로 뭘 해야 해? 어렵네. 잠깐만. 좋은 생각 있어. 내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이걸 망고에 밀어 넣어야겠어. 망고 막대 사탕이야. 껍질을 벗겨야겠어. 훨씬 낫네. 좀 시시한데. 좀 바꿔야겠어. 자. 와, 이게 된다니 놀라운데? 근데 이제 어쩌지? 뭔가 빠졌어. 그게 뭔데? 꽃! 너 챌린지는 봤지? 우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해. 아, 알겠다. 이 프리즈 스프레이를 써야지. 이거면 금방 올걸. 너무 쉬웠어. 좋아, 그것도 되겠지. 난 망고를 잘게 썰고 껍질을 벗길 거야. 머리핀만 찾으면 돼. 망고에 꽂고 썰 거야. 이렇게 하면 멋지고 고른 조각이 나올 거야.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이걸 갖고 있길 잘했어.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망고를 슈거콘에 넣을게. 층층이 쌓을 거야. 장미가 될 때까지. 와, 잘하네. 나도 알아. 난 여전히 내게 좋아. 사진 찍을 시간이야. 이번 라운드는 꼭 내가 이겼으면. 저 좋아요 좀 봐. 할머니가 또 해냈네. 이건 조작이야. 축하 셀카 찍어야겠다. 좋아요. 한 번 더 해봐요. 네 번째 라운드. 좋아. 부담감이 느껴져. 까다롭지만 난 할 수 있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신선한 과일 바구니. 뭘 쓸까? 키위는 항상 오라. 살짝 광을 내고. 입냄새. 아침에 양치질을 안 했구나. 좋아, 해보자. 키위 껍질을 벗겨. 그리고 조각으로 잘라. 다음은 키위 조각을 꼬치에 끼워. 가운데를 동가시켜. 다음 차례 팬에 각설탕을 올려. 설탕을 녹일 거야. 그 다음에 키위를 담글 거야. 뒤집어서 골고루 발라. 이제 굳히면 돼. 맛있는 캔디 과일. 달콤한 간식은 참 좋아. 할머니가 더 달콤해요. 성공이야. 고마워. 좋은 생각이야. 잠깐, 나도 좋은 생각이 있어. 뭔가 필요해. 아하, 알았다. 이 사탕이 있었지? 잠깐. 뭐야? 필요할지도 몰라. 나중에 쓰자. 지금은 이 사탕이 필요해. 놀랄 준비를 해. 뭘 던지는 거야? 롤링핀으로 맞은 복수예요. 이제 사탕을 녹여야 돼. 항상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다녀.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멋진 거야. 녹고 있어. 캐러멜. 이제 다음 단계로 빨대가 필요해. 캐러멜을 잘 묻히고 끝을 잘 덮어야 돼. 준비됐어. 빨대를 부는 거야. 그러면 사탕 방울이 생겨. 정말 멋져. 정말 그렇네. 그게 다야? 그걸 만든 거야? 이게 더 나아. 생각보다 멋지지 않네. 둘 다 막대 사탕이네요. 오늘은 운이 좋아. 리암 걸 먼저 먹어보죠. 약간 실망이네요.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 할머니의 사탕 과일. 우와! 할머니 우승! 그럼 그렇지.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제 뭐지? 봐요, 돈이에요. 정말 많아. 멋진 걸 많이 살 거야. 스케이트보드를 사야지.
누가 최고의 음식을 만든 것 같나요? 할머니 아니면 뱀파이어?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